오늘 소개해드리는 내용은 잉크 트랜지션으로 오프닝 애니메이션 만드는데 멋진 효과를 낼 수 있는 트랙매트키 잉크 트랜지션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림이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이 친구 있죠. 이 멋진 친구는 뷰를 이야기합니다. 풍경을 말하는 거죠. 풍경이 영어로는 뷰입니다. 뷰. 비디오 2 트랙에는 뷰가 있고요. 비디오 1 트랙에는 페이퍼, 네, 코리안 페이퍼라고 제가 했는데, 예, 그래서 비디오 1 트랙 페이퍼, 비디오 2에는 뷰, 그 다음에 비디오 3 트랙에는 잉크 트랜지션, 그냥 잉크 화이트 앤 블랙으로 되어 있는 비디오죠. 비디오 화이트인데, 이걸 이용해서 트랙 매트키라고 하는 친구를 일단은 뷰라고 하는 대상만 줄 거예요. 트랙 매트키가 뷰에만 적용할 겁니다. 그리고 거기 옵션 중에서 이펙트 컨트롤 중에서 컴포짓 유징을 매트 루마라고 하는 걸로 스텝 1 일단 이걸 먼저 선택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위에 있는 매트를 비디오 3라고 하는 걸 지정하게 되면은 이런 그림처럼 페이퍼, 뷰, 잉크가 들어가 있는 모양이 이만큼만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자, 이 요약된 그림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직접 실습을 통해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링크 주소로 들어가 보시면은 12편 먹물처럼 보여지는 마스크와 오프닝 영상. 자, 일단은 타이틀은 잉크 트랜지션입니다. 샘플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도록 하고요. 잉크가 먹물처럼 번지는 3개의 잉크 영상, 네, 부티지가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지션 3종류가 있습니다. 잉크 트랜지션 3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드론 뷰, 그 다음에 페이퍼, 네, 코리안 페이퍼, 네, 한지라고 하는 이미지를 좀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소스, 푸티지는 픽사베이에 요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뜨는데 거기서 제가 구했습니다. 자, 컨트롤 N, 시퀀스, 뉴 시퀀스, 인트로라고 하는 네임을 시퀀스 네임으로 정해봤고요. 오케이. 자, 그럼 가져온 푸티지를 프로젝트 패널에서 하나씩 인서팅 해보겠습니다. 순서가 제일 중요한데 페이퍼부터 가져오면 안 되죠. 자, 우선 가져야 될 거는 영상이죠. 비디오 뷰를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드론 뷰. 자, 컷 편집 없이 이렇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인지 시퀀스 세팅. 이렇게 해서 시퀀스 세팅이 먼저 퍼스트 오브 먼저 돼야 되겠죠. 자, 여기 보면은 오디오가 포함이 안 돼 있는 경우 들어볼게요. 안 돼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언링크 가서 언링크 한 다음에 오디오 클립을 선택한 다음에 딜리트. 자, 그게 뭐죠? 여기에서 한지를 여기다 넣어보시고요. 이렇게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가 됐습니다. 아직 오디오는 안 들어가니까 이렇게 좀 밑에 공간을 좀 여유있게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주인공들이죠. 먹입니다, 먹. 해당된 트랙 속으로 들어가서 여기 있는 먹 번짐을, 여기 나와 있는 멋진 잉크 팔로우 MOV 파일은 모션 어레이라는 곳에서 다운 받았습니다. 자, 일단은 저는 요거를 골라봤습니다. 흰색이 채워지는 비디오 클립은 뒤에 옵션에서 리버스를 체크하지 않아도 되고요. 블랙이 채워지는 비디오 클립 같은 경우는 리버스라고 하는 옵션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네, 여과 없이 바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디오 3 트랙에다 남았습니다. 자, 그려지는 장면이 들어가 있죠. 자, 오늘 소개해드리는 마스크의 마지막 부분인데 트랙 매트 키라고 하는 내용을 이용해서 이런 건 어디에 써먹을 건데 이런 걸 왜 이렇게 준비해 봤을까? 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이펙트 워크스페이스에 가서 이펙트 패널에 서칭 트랙 T
TRACK 트랙이라고 검색해 보시면은 서칭 리절트 결과는 트랙 매트 키가 있는데 이 트랙 매트 키를 여기 있는 비디오 2 트랙에 있는 뷰에다가 멋진 풍경 드론 영상에다가 더블 클릭 주시게 되면은 여기에 새롭게 추가가 돼요. 언두 컨트롤 G 한 다음에 다시 보여드리죠. 리두는 컨트롤 시프트 G. 자, 트랙 매트 키는 뭐 하는 녀석일까요? 현재 본 영상이고요.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게 어떤 덮어야 되는 배드라고 친다면은 예, 여기가 맨 바닥에 샌드위치 같은 느낌이죠. 이 친구의 트랙 매트 키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트랙 매트 키 위에 있는 이 블랙 앤 화이트, 이거는 포토샵에서 레이어 마스크랑 비슷한 개념인데 화이트 라이트를 말하고요, 블랙 다크니스를 말합니다. 뷰가 점차 비저블 보이는 거고 이건 언비저블 안 보이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건데 현재 투 트랙에 있는 이 푸티지에 적용되어 있는 트랙 매트 키에 첫 번째로 해주셔야 될 것은 Composite Using을 매트 루마를 체크를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위에 있는 매트의 None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위에 있는 비디오 3 트랙 이렇게 지정해 주시게 되면은 예, 보셨던 내용들이 이렇게 표현돼서 상이 그려지는 듯한 내용을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멋진 페인팅 결과. 근데 이게 끝까지 이 잉크 트랜지션의 맨 끝부분은 전체가 다 채워지기 때문에 느낌이 그대로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밑에 있는 비디오 2 트랙과 3 트랙은 큰 의미는 없지만 얘가 큰 역할을 해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느 시점에 이렇게 맞춰주시고요. 일단 뷰를 놓고 보시면 아주 딱 좋아요. 보셔서 나는 여기까지 쓰고 여기다 타이틀을 서브 타이틀을 쓰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인드로 생각해 보시도록 하고요. 이 지점에 마커를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봤고요. 비디오 2 트랙과 1 트랙을 감춰주신 상태에서 이 파트에 컨트롤 K 잘라보겠고요. 예, 레프트 네 키보드 레프트를 누르신 다음에 이 화면을 여기 있는 익스포트 프레임 예, 스틸 이미지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저장되는 위치를 현재 작업하는 공간 임의를 좀 정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름을 심플하게 정해 주시고 JPG, JPEG으로 하신 다음에 input into project. 자, OK를 눌러 보겠습니다. 자, 끝부분에 이 장면이 바로 비디오 클립이 아니라 스틸 이미지가 들어가서 보여주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중간 영상을 그대로 살릴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 친구들은 표현을 다 해주고 난 다음에 먹이거든요. 블랙 보이기 때문에 이미지를 가져다가 더블 클릭. 그래서 여기 있네요. 더블 클릭. 대상의 이미지를 이 뒤에다가 놓고 엔딩 되는 전까지를 이렇게 늘려가지고 꾸며주시면 아주 좋겠죠. 자, 그리고 이 페이퍼가 좀 안 맞네요. 그죠? 미스매칭. 이거는 라이트 클릭, 라이트 마우스 클릭 하신 다음에 스케일 투 프레임 사이즈. 이미지 비율이 안 맞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또 이렇게 처리해 주셔야겠네요. 모션 네, 이펙트 컨트롤 패널에 가서 모션의 스케일을 보셔가지고 이렇게 늘려주시게 되면 많이 주게 되면 어떤 그 예 매테리얼 속성이 좀 보여질 수가 있어요. 더블 클릭 예 아주 나쁘지 않은데요. 이 정도가 좋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프닝 장면을 좀 만들어 봤고요.
이런 화면에는 드롭 샤도우가 아주 들어가면 괜찮아요. 임팩트에 DROP, 드롭 샤도우를 현재 있는 이 영상, 비디오 클립, 드론이라고 하는 비디오 클립에다가 드롭 샤도우를 퍼스펙티브에 있는 비디오 이펙트 적용해 주시면 아주 느낌이 괜찮죠. 자, 들어가 있는 이펙트가 바로 트랙 매트기 들어가셨죠? 다음에는 드롭 샤도우. 그래서 샤도우의 디스턴스를 조금 이렇게 다른 느낌으로 주신다거나 하면은 괜찮은 느낌이죠. 그 다음에 샤도우 컬러는 페이퍼에서 어떤 컬러를 찾아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브라운 컬러에서 약간 다크 브라운으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은근하게 들어가 있는 느낌이 나쁘지 않거든요. Not bad. 네, 이렇게 해서 드롭 샤도우까지 들어간 장면이 좀 나왔죠. 자, 이제 레거시 타이틀로 화면에 어울리는 타이틀과 메인 타이틀, 서브 타이틀을 꾸며서 마무리하는 장면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구글 번역에 들어와 봤습니다. 여기다가 내 마음의 등대 파일의 뉴의 레거시 타이틀. 그래서 뉴, 예, 저뉴 타이틀. 제로 제로. 자, 화면을 뷰 보고 좀 해주겠다. 자, 카피한 거를 여기다가 클릭, 페이스트 붙여봤고요. 네, 폰트가 좀 어울려야 돼요. 폰트가 좀 어울려야 됩니다. 페이스샵 잉크, 예, 리퀴드 체를 저는 선택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Alt 키를 누르면서 Move, 듀플리케이트가 됐죠? 프리미어에서 Ctrl V, 페이스트 붙여봤고요. 저는 이런 식으로 한번 꾸며봤습니다. 아니면 이런 느낌을 쉐이프를 가지고 또 꾸미시는 분들도 있죠. 보여드리죠.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요거 라운디드 레탱글 이 툴을 이용해서 여기다가 아기자기하게 표현을 한번 해보죠. 필 컬러가 여기 있죠. 그래서 컬러에서 잡아봤고요. 그다음에 뭐 컬러를 제대로 한번 강한 레드로 한번 줘봤습니다. 자, 어레인지 맨 뒤에다가 놔줘야지 되겠죠? 맨 뒤, send to back.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편한 느낌의 서체를 적용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잘 들어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타이틀을 만들어봤는데요. 자, 이걸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장하고 난 다음에 타이틀이 띄워지길 원합니다. 비디오 4트랙에다가 이렇게 비디오 4트랙은 없지만 이렇게 던지시면 들어가지게 됩니다. 자동으로 생기게 되죠. 딱 해서 보여졌고 타이틀이 어느 시점에 보여야 될 것인지를 이렇게 구현해 봤는데 너무 생뚱맞게 확 뜨고 있죠. 여기까지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런 타이틀 느낌으로 하실 거라면 하셔도 되겠습니다만, 이런 거는 일반적인 영상, 네, 뒤에 이제, 메인 영상이라든가, 뭐, 끝에, 뭐, 요런 부분에 이 타이틀은 어울릴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뒤에 있는 이 카피한 대상들은, 이렇게 이펙트 컨트롤 창에서, 패널에서, 딜리트를 해주셔야지 영상이 제대로 보여져요. 그 뒤에 이어지게 해봤고요. 요런 타이틀은 이런 거에 어울려요. 네, 이 타이틀을 레거시 타이틀을 선택한 다음에 스케일을 아니죠. 모션 타이틀을 클릭하신 다음에 이게 더 빠를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에 넣어본다거나 유튜브에서는 레프트 탑에다가 배치하시는 게 제일 보기가 좋겠네요. 본 영상이 잠깐 잠깐 보일 때마다 그런 쓰는 목적,
그다음에 엔딩 같은 경우도 엔딩 부분에도 좀 많이 써먹죠. 그래서 엔딩에까지 사용할 수가 있는데, 네, 이렇게 놓고 크롤, 네, 롤을 이용해서 엔딩에 크레딧이 올라간다거나 그런 느낌으로도 많이 써먹고 있죠. 자, 근데 지금 이 앞에 부분이 너무 밋밋하단 말이에요. 이런 느낌은 보기가 안 좋아요. 자, 그러면 어떤 느낌이 좋을까요? 자, 이 오리지널 레거시 타이틀을 듀플리케이트 혹은 카피 앤 페이스트 해서 다른 느낌으로 2-1 카피했기 때문에 컨트롤 V 페이스트 했죠? 2-2 예, 두 개의 어떤 형태로 꾸며보는, 이거는 오리지널, 이거는 복잡하면은 제가 작게 줄일 수도 있는데 그냥 예, 이렇게 한번 정해봤고요. 요 화면에서는 내 마음에 등대라는 코리안 글씨가 먼저 보이게 하고 배경은 안 보이게 해주시는 게 보기가 좋아요. 다음, 자, 크게 보여드리죠. 이 친구는 잉글리시. 지워주고 닫아보겠습니다. 이두 개의 레거시 타이틀을 이용해서 오프닝이 애니메이션 되는 그런 장면을 구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게 더 멋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준비한 영상들을 이 친구는 delete 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등대를 여기다 넣어봤고요. 트랙이 모자라죠. 그런 경우 오른쪽 라이트 마우스 클릭한 다음에 네스트를 이용하면은 집이랑 좀 비슷해요. 그래서 네스트 누른 다음에 여기다가 title any 투투 예, 이런 이름으로 만들어 봤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거는 이렇게 그린 바처럼 보이는데 더블 클릭해 보세요. 편하게 트랙들을 자유롭게 예,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 친구를 얹어 보겠습니다. 지금 따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스테어 형태 계단식 배열을 하시게 되면은 이게 먼저 보이고 이게 보이게 할 수도 있겠죠. 자, 이건 어떻게 꾸미냐에 따라 좀 틀리긴 한데요. 좀 간단하게 트랜지션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트에 가서 비디오 트랜지션으로 들어간 다음에 디졸브. 역시 잉크 트랜지션으로 꾸미셔도 되는데 거기에 크로스 디졸브를 자, 두 번째 잉글리쉬 여기다가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좋아요. 타이틀은 좀 길어질 수도 있을 경우는 이렇게 좀 드래그해서 빼주시기 바라고요. 앞장면에 내 마음의 등대라고 하는 이 한국어, 이거는 그냥 뜨는 것보다는 마스크 기법으로 번지는 듯한 느낌을 좀 보여드릴게요. 짠, 바로 이 장면이죠. 잉크 트랜지션 같은 느낌을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거시 타이틀, 자, 레거시 타이틀. 네, 해당된 클립 여기에 마스크를 모션 오파서티 자리에 펜 툴을 이용해서 밑에다가 이런 식으로 그려봤습니다. 색깔은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약간 범위 안으로 들어가서 핸들을 위로 올려보겠습니다. 저는 이걸 퍼지게 할 거예요. 일단은 이 정도의 배치를 한번 해보겠고요. 자, 여기에 모션 패스에 토글 애니메이션 스톱워치를 눌러주시고요. 원하는 어느 시점, 제가 원하는 건 바로 이 시점이거든요. 이 시점에 놓고 키프레임 아니면 마스크 블랭크 원을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 있는 끝부분들을 이렇게 필요한 경우는 이렇게 포인트를 추가하셔가지고요. 다른 느낌으로 포인트 추가
올려도 보기도 하고요. 포인트 추가. 자, 마스크가 안 보일 때는 안 보이지만, 아, 이거였죠? 착각했네. 이걸 눌러보신 다음에 마스크 부분을 눌러보시고 변화를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 나오게 돼요. 자, 첫 장면 같은 경우는 조금 내려서 보겠다. 이게 선택하신 다음에 방향키 다운으로 이렇게 눌러보시면은 더더욱 좋겠고요. 쭉 퍼지는 장면 처리가 됐죠. 마우스 같은데. 예, 그리고 여기에 마스크 패더라는 값을 많이 주시게 되면 약간 번지는 느낌이 더 자연스럽게 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타이틀이 약간 올려도 되겠는데 이렇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키프레임을 지워도 되겠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한번 꾸며봤습니다. 조금 당겨보죠. 자, 됐습니다. 지금 이제 돼 있는 영상을 한번 타이틀을 어떻게 처리됐는지. 지금 보이는 타이틀 애니 22는 네스티드 시퀀스거든요. 자, 지금 화면에서도 필요한 시점에 등장하는 애니메이션이 클립 하나처럼 보이지만 자연스럽게 좀 표현이 돼버렸죠. 앞에 등장하는 경우는 앞에 좀 등장하게 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 네스티드 시퀀스가 되어 있는 타이틀 애니 22는 동시에 페이드아웃을 주시는 것보다는 닫아놓고요. 여기 끝장면에 더는 안, 오, 이게 길게 넣었네. 네, 제가 길게 만든 만큼 처리가 된 거예요. 이렇게 이후에 계속 비어 있었죠. 바로 이 이후에 비어 있는 장면이 계속 보여지는 겁니다. 약간 여유있게 하는 게 좋고요. 자, 이런 거가 좀 복잡해요. 등장하고 여기까지 여기 부분은 이렇게 잘라주고 싹 그려지고 영문이 잉글리시가 타이틀이 등장했죠. 그 다음에는 사라지는 것까지 아주 괜찮은 타이틀이 되어버렸어요. 자, 나머지는 이제 본 영상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겠고 자막이 좀 남았네요. 여기 다음 편에는 이센셜 그래픽을 타입 도구를 이용해서 만들어 보는 부분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 그때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끝장면에도 엔딩에도 여기에 들어가는 게 보기가 좋겠고요. 영상에도 보통 넣기도 하죠. 이렇게 본 영상은 좀 길이가 틀려질 수 있는데 중간중간에 보이게 꾸미실 분들은 타이틀이 이렇게 보이게 하는 거는 이제 저작권 때문에도 그렇고 무슨 프로를 보고 있는지를 타이틀을 가끔 보여줄 때도 많이 써먹는 거니까 이렇게 다음 영상도 마찬가지겠고요. 중간중간에 그 다음에 이제 엔딩 끝난 다음에는 이렇게 나오고 요 타이틀이 또 등장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요. 자, 움직이는 타이틀, 레거시 타이틀과 영상 가운데 들어가는 타이틀, 맨 마지막에 크레딧 엔딩에 나오는 장면까지를 소개를 해드렸고요. 요 안에 들어가는 영상들은 여러분들이 멋지게 여행들을 하시면서 찍어보신 영상들로 잘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소개를 다 해드렸습니다.